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음자리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음자리표란 오선의 첫 머리에 놓여져 음들의 절대적인 높이와 음 이름을 결정하며 오늘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음자리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 배운 오선의 가장 앞부분에 오는 것들을 음자리표라고 부릅니다.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높은 음자리표. 높은 음자리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 음자리표나 또는 영어로 G-clef라고도 부릅니다. 두 번째로는 낮은 음역대의 악기에서 사용하는 낮은 음자리표입니다. 이 낮은 음자리표 또한 이름이 다르게 불릴 수 있는데요. 한국말로는 바 음자리표라고 불리거나 F-clef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찾아보기 힘든 가온 음자리표인데요. 가온 음자리표는 주로 성악곡들에 많이 사용됩니다. 이 가온 음자리표 역시 한국말로는 다 음자리표라고 불리거나 영어로 C-clef라고 불립니다. 책이나 교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는 이 형태인데요. 보통 음악 강의나 다른 수업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적습니다. 가온 음자리표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첫째 줄에서 시작하는 소프라노 보표, 둘째 줄에서 시작하는 메조 소프라노 보표, 셋째 줄에서 시작하는 알토 보표, 넷째 줄에서 시작하는 테너 보표, 다섯째 줄에서 시작하는 바리톤 보표를 들 수 있습니다. 이 다섯 개의 보표의 차이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가온도로 잡고 악보를 본다는 것에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.
소프라노 보표의 가운데는 여기이지만 메조 소프라노 보표의 가운데는 여기입니다. 또 알토 보표의 가운데는 셋째 줄에 있는 이 음표고요. 테너 보표의 가운데는 넷째 줄. 바리톤 보표의 가운데는 가장 위에 있는 다섯째 줄에 있는 음표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높은 음자리표, 낮은 음자리표, 가운 음자리표 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. 여기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